여러분들, 제가 오늘 BenQ 조이에서 모니터를 하나 이제 받았는데, 이게 어떤 모니터냐면, BenQ 2740이라는 모니터예요. 제가 기존에는 BenQ 2720 모니터를 썼는데, 2720과 2740의 차이점이 뭐냐? 2720은 27인치 모니터에 144Hz의 모니터고, 2740은 이번에 바꾼 건데, 이게 BenQ 27인치 모니터에 240Hz가 나오는 모니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44Hz와 240Hz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확실히 이게 해보시면은 체감이 확실히 되거든요.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하는 스트리머로서 144Hz와 240Hz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저도 별 차이 있겠어? 배그 어차피 프레임 뭐어 드랍 심하고 뭐 144Hz밖에 지원 안 하는데 뭐 이러면서 뭐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 근데 막상 해보니까 달라요. 진짜 이게 144쓸 때보다 240이 확실히 더 부드럽더라고. 물론 컴퓨터 프레임이 확실히 144Hz 모니터를 쓸 때보다 240Hz 모니터를 쓰는 게 조금 더 부드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이번에 모니터를 바꿨거든요. 근데 확실히 모니터를 바꾸고 이게 뭐랄까, 화면 돌릴 때, 마우스 화면 돌릴 때 보시면은 화면을 돌릴 때 기존보다 헤르츠가 더 높으니까 돌릴 때 화면이 더 부드러워요. 그래가지고 뭐 적을 찾을 때나, 화면 돌리면서 적을 찾을 때나, 그리고 뭐 요새 제가 자주 하는 배그 자동차 타고 라이딩 샷 그런 거할때 화면이 부드럽다 보니까 에이밍 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더 편해. 이렇게 화면 확 돌리다가도 적 찾기가 더 쉬워. 왜냐면은 부드러우니까. 그만큼 이게 렉이 심하면은 이렇게 화면 돌리다가 적을 찾기가 되게 힘든데, 부드러워서 되게 찾기도 쉽고 되게 좋더라고요. 저 지금 BenQ 240Hz짜리 2740을 쓰고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진짜로. 일단 에임부터가, 보통 에임 하면은 마우스, 패드 이런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모니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냐면은 눈에 보이는 게 되게 일단 우선적이기 때문에 눈도 편안하고, 거기다가 뭐 BenQ 모니터의 각종 설정들 그대로 쓸수 있고요. 블랙 이퀄라이저라든지 게임 모드 등등 다쓸수 있고요. 색감이 일단 좀 달라, 2720과 색감이 좀 많이 다르고 좀더 선명하고 좀더 진한 느낌이야. 네, 맞아요. 되게 편합니다. BenQ 모니터만 있으면 스카이 형처럼 치킨 먹을 수 있나요? 뭐 저처럼 뭐 먹는다고 말씀은 잘못 드리겠는데, 그래도 뭐 확실히 빈도수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면은 BenQ 2740이기 때문에, 2740 모니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